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시장 이슈 3인방 HLB와 셀트리온 SQ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요 9만원 구간에서 추천 종목으로 8만원 밑으로는 매수하세요 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8만원에 왔다가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요 중요한 이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45도 각도가 사실 제일 좋은 각도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3, 40도 되는 각도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가 가장 예쁜 차트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태를 보여주다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추세가 꺾였지만 추세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200일 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한번 8만 원이 무너지면서 어쨌든 시험대에 또 올라왔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면, 이제 회사가 이제 임상 3상이 95% 이상 진행되었다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왔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FDA 허가를 받은 글로벌 신약을 3상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임상 진행 중인 환자가 등록이 다 끝났고 내년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위암 쪽에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계에 있는 그 위암 관련 고통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어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류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도 없어요. 매출액도 낮은 편이고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저렇게 올랐냐? 근데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 종목은. 영업이익도 보세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다 계속 마이너스고 2020년이나 돼야 이제 좀 플러스로 흑자 전환을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건 아닙니다. 사실 보시면 이거 제가 그대로 복사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공매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께 해놓은 겁니다. 12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장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많이 높아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캡처만 해놓고 아쉽지만 뭐 다음에 써야겠다 하고 그냥 냅뒀던 자료인데 오늘 78,000원 내 끝났죠. 또 공매도 오를만 하면은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 폭락하고 공매도 15% 6% 이거는 이제 수 커버링 들어온 거네요. 이11% 빼고 5%. 이렇게 때문에 이게 자꾸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자꾸 발목이 잡히는 상황인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차장고 늘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악재가 나왔거나 뭐 물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약성 공매도 물량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좀 투매하지 마시고 아까 보셨다시피 주 추세선 무너지지 않았어요. 200일 선에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에 제가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 다음 단계도 플랜 B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종목입니다. 공매도 수량 보세요. 40만 주 쌓아놓더니만 결국 또 폭락시키고 200만 주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또 공매도 40만 주가 넘어요. 이제 공매도가 그러면 거래량 200만 주 중에 40만 주면 20%가 넘잖아요. 참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바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반등 신호예요. 내일이나 모레 반등 나올 1.5배 이상, 평소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거래량 나오면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거는 이건 반등 쇼커버링 나오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한번 지켜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상 연속으로는 잘안 빠져요.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1.5배 이상 거래량과 공매도 많이 늘어나는 날에는 잘안 빠집니다. 어쨌든 뭐 이슈가 있었으니까 빠졌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잠깐 혹시 모르시는 이제 분들 해드리면, 오늘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살려주면서 셀트리온을 두들겨 패면서 이제 물타기를 했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약품을 생산을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이 만든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보시면 서정진 회장 밑에 홀딩스, 헬스케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있고요. 이 셀트리온의 지분을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55% 소유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직접적인 지배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계열사가 아니라 별도의 회사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별도의 회사로. 그래서 연결 회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사업 보고서에는 독점 공급을 하는 특수관계자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문제됐던 거는 셀트리온이 만든 의약품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판매를 하든 뭐 위탁을 하든 넘기든 이렇게 넘기면 공짜로 주든 넘기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제약회사나 뭐 병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2분기에 적자가 날것 같으니까 200억 이상 되는 이 제약을 셀트리온에 판매하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더 파보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가가 약세 국면에 있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많이 하락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주가 하락하고 뭐 거래 정지 되기 직전 날 샀다가 삼성바이오처럼 또 거래 정지되기 직전 날 샀다가 이제 거래 정지 풀리면 또17% 먹으면 되는 거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해봤지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공매도가 문제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T큐브는 사실 뭐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요. 보니까 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200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많이 올랐다가 22%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봤더니 개인들의 바치였습니다. 이제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거의 가지고 노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한 개인 한 명이 뭐 거의 이만큼 매도를 했습니다. 6%. 그래서 거의 한 명이 이제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개인들 무덤에서 개인 팔면은 뭐 해봐야 외국인들 싼 맛에 받고 또 이러잖아요.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샀더니 아니라 다를까 다음날 그다음날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단타예요. 무조건 단타입니다. 이거 가지고 물렸다고 들고 계시면 안 돼요. 혹시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뭐 89년에 설립돼서 상장돼서 뭐 황무석 테마주라고도 하던데, 항암치료제 개발, 기술 이전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5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2016년 거의 없고, 2017년 마이너스, 2018년도 마이너스가 예상되죠. 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그 거래 정지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뭐 처리가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혹시나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게 손해 보시더라도
3%, 5%, 많게는 10% 뭐 아래위로 그렇게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가볍게 잠이 안 와서 또 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또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어서 아마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조용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